때 연속 2시에 네. 가서 놓치니까 네, 라인드만 하면 아웃인가요? 아니요, 그 바퀴가 3개 이상 안 넘어가면 아 모서리랑 후사경 LH하면 또 강제해주시고 야 이거 꽤 힘들다 근데 브라킹 잡 나와요? 1개씩 태교 다녀온 다음에 보병으로 수라를 못하면 무조건 보병으로 가야 되는 거네 그러면 보직이 바뀌는 거네요? 수성에서 이제 보병으로 야 그건 약간 불명예 같다 느낌상 출발한 거 근데 먼저 브레이크 먼저 봤습니다 브레이크 아 이게 브레이크죠? 브레이크 먼저 밟고 클러치 봤습니다 아, 나는 클러치와 브레이크 헷갈렸던 거 같아. 하고, 배트. 그 다음에 바로 시작입니다. 야, 운전면 똑같구나, 이게. 잘하시네. 오, 출발했어. 클러치 갑니다. 사이드. S 좀 살짝. S. 엑셀을 좀 살짝 클러치 더 뜹니다.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. 옆에서 뭘 하는데 뭘 하고 경사로에서 잠깐 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경사로 극복하고 이제 올라가는 이 코스를 하시는데 지금 좀 어렵죠 이제 한 번에 못 올라가실 것 같은 아... 네 그래서 시동 꺼질 수도 있죠 네 많이 아... 많이 꺼집니다 어 지금 꺼졌나요? 오오오잘 어, 무사 통과 네네 감점 없이 네 언덕 올라갈 때는 그 엔진 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요? 오호를 좀 쓰지 않나요? 네 맞습니다 근데 아, 그거를 지금 하셨다는 거죠? 네 강클러치 뭐 대형 면허도 다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트레일러 예. 면허도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이번 주 굉장히 잘 타시는 것 같습니다 오 네. 네. 운전면허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이제 코스에 들어오는데 아. 네. 좌회전 각이 한 방에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왔다리 갔다리를 해야 되죠? 네 그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 있는지 자 후진기어 넣었고요 아 지금 보니까 감점인가요? 네, 20초 안에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, 처음에 20초 아. 안에 출발을 못 하셔가지고 5점이 감점이었습니다 아 지금 95점 몇 점 이상 통과죠? 80점까지 아 지금 15점의 여유가 있네요 어 이번에 빠질 수 있으실까요? 빠지나요? 아 빠졌어요 어? 아 여기서 하지만 네, 이제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하셔가지고 아. 네,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후진인가요? 예 후진 넣을 때 방황하지 말고 중립 상태에서 밀고 올리면 됩니다 네. 잔디밭으로 들어가는 병사도 간혹 있나요? 네 많이 있습니다 연습하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야 되고요 아 진짜요? 네 실격 처리합니다 아 잔디밭의 실격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 코스이긴 합니다 1차에 바로 합격을 하는 교육생들의 퍼센티지가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? 지금 한 60% 아 60% 네. 오오오오 굉장히 잘하시네 오오오 빨간불 가끔 시내 나가도 될 것 같아 영해 도로 주행하러 나가는 거 있죠. 진짜 코스 이게 들어가시는 게. 저기서는 제한 시간이 있나요? 각 코스마다 1분 안에 이제 통과하는 게. 아. 여기 후사경이랑 저기 꼭지점 모서리. 실격입니다. 지금 또 마이너스 10점. 아까 돌발 지금 감점 85점. 마지막 다이아. 앞으로 딱 나가자마자 빠르게 오른쪽. 빠르게. 저 안에서 지금 2분 지난 거 아니야? 지났어. 연습 한 번 없이 그냥 바로 타신 건데. 딱 끝나고 오늘 네. 끝입니다 이제. 감사합니다. 클러치밖에 브레이크 할 거고요. 사이드 거기 다시 땡기면 사이드. 아 이게 사이드. 아 정현이, 야 이렇게 잘 가르쳐 주면. 형 혹시 거기서 채점 결과까지 말씀해 주셨나요? 제가 수위로 작성을 해가지고 저기 형님의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일단 늦은 건 알고 있어 출발 때 20초 내에 출발을 못 하셔서 마이너스 5점 감점됐고 이발 상황일 때 이발을 못 잡아서 마이너스 10점 T점 코스에서 시간 초과로 마이너스 8점이 되면서
총 77점으로 시험을 불합격을 했습니다. 처음 타보시는 것 중에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지금 당장 뭐 운전병으로 다시 들어가셔도 합격을 했는데 또 왜 합격 파트라인 몇 점이죠? 80점입니다. 아, 3점 차이로 안 되신 거예요? 근데 뭐 돌발 비율을 못 받으셨으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인생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정말 즐거웠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앞으로 생길 여자친구에게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후회 안 하게 해주겠습니다. 야, 후회 안 하게 엄마 아빠 나 군생활 잘하고 있고요. 동생들도 잘 크고 있지. 이제 곧 축가도 나갈 거고 군생활도 이제 뭐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오늘 또 훈련지 선수 오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시간 보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전원 의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